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자TV 유신쇼 전화배틀 2부 시청자 의견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끝까지 매너 시청, 매너 참여 부탁드립니다. DJ 유신쇼 왔어 왔어 DJ 유신쇼 컴온 유신 유신 유신쇼 유신 유신 유신쇼 DJ 유신쇼 컴온 DJ 유신쇼 컴온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사자TV 유신쇼 2부 시청자 의견 네, 시청자 의견 시간입니다. 050-2323-5549번입니다. KT 평생 전화번호고요. 별도의 요금은 없습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50-2323-5549번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너 1000개 누적 미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원이 1000개 단위를 넘어갈 때마다 하루씩 이 전화 코너가 확정이 됩니다. 이제 평상시에는 제가 컨디션이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는데 컨디션 좋을 때가 별로 없어서 강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죠. 자, 전화를 하셔서 욕설, 패드립, 색드립, 허위사실 유포, 비방을 하실 근거 없는 비방을 하실 경우에는 부천 원미경찰서에서 정모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됐고요.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철구 기초생활수급자 비하 발언 논란 그리고 감스트 232 직원 갑질 논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마이크 안 켰다. 여보세요. 예, 유신님 안녕하세요. 네, 자, 수화기를 가까이 대시고요. 자기 소개해 주십시오. 예, 코세종입니다. 코세종. 네, 세종시에 사는 코세종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신님 오늘 철구나 감스트 이제 문제 많이 삼으셨잖아요. 예. 이제 그거 말씀하시면서 자율 규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처분을 내렸다고 말씀하시면서. 네. 그거를 왜 근데 아프리카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안 하냐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삼으셨잖아요. 예. 근데 유신님 평소에 하시는 거 보면은 예? 네? 여보세요? 말씀을 하세요! 아, 유신님도 그 막 돈 어디다 썼냐 아니면은 뭐 후원 내역을 어디다 썼냐 아니면은 뭐 먹쇼를 신청을 했는데 재료비가 얼마를 들어갔냐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물어보면은 그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하는 건데 그거를 내가 꼭 말을 해야 되느냐 뭔 말을 하시면서 말을 왜 이렇게 못해요? 에? 말을 왜 이렇게 못하냐고 지금 그게 같아요? 아니 철구가 고안 노출하고 포르노 동생 노출한 거랑 유신이 방송하고 후원 받은 거 어디에 쓰는 내역을 밝혀라 이거랑 똑같아요? 그 사안의 경중은 다를 수 있지만 경중이 아니라요. 질문을 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네. 네. 아니 방송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듣다뇨. 자 말도 못하고 네? 말귀도 못 알아듣는 정말 자 철구는 수만 명 앞에서 자기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핫팬츠를 입어가지고 여비제이나 시청자 앞에서 고안을 노출했어요. 그거랑 내가 방송 열심히 하고 후원 받은 거 운영비에 보태 쓰는데
그 내역을 밝히라고 간섭질하는 거랑 그게 어떻게 똑같습니까? 내가 지금 철구 그 후원받은 별풍선 어디에다가 썼냐고 지금 따지고 있어요? 아니 그 고안을 노출한 거는 그게 좀 심한 사안인 건 맞는데 어쨌든 간에 아프리카에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법적으로 방통이나 그런 데서 문제가 없다고 니네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아니 여보세요. 그러니까 그 규정이 잘못된 거죠. 아니 고안 노출 고의적으로 여자 BJ 핫팬츠를 얻어다가 그걸 빤스도 안 입고 입고 있다가 다리 벌리고 물고 넘어서고 온갖 본인도 방송에서 얘기를 해요. 그거 입고 아 이거 나 이러다가 영정 먹는 거 아니냐고. 그거 하면서 여자 BJ 앞에다가 데려다 놓고 고안 노출한 게 지금 그냥 자율 규제하고 얘기하고 넘어. 상위 기관이고 법적으로 이제 구속력을 가지고 어떻게? 있는 방통위에서 방심이에요. 자율 규제를 하라고 말을 했잖아요. 방통위가 아니라 방심이라고요. 방심에서 어쨌든 간에 자율 규제를 하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조치라고요. 아니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는데 거기서 저기 뭐야 방심이 아니 그러면 방심위에 문제 제기를 하고 제기했죠. 감사실까지 찾아갔어요.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지. 감사실 왜 그거를 얘기했지. 찾아갔지. 감사실 차장하고 면담까지 했지. 자, 거기 저기 방심이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선수를 친 거예요. 이용해지 신청을 했는데 그걸 날림으로 손방망이 처벌을 하고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님께서는 제가 보시기에는 아프리카와 철구와 그 감스테를 문제 삼으실 게 아니라 방심이를 지금 방심이야 싸우셔야 돼요. 찾아갔다니까 지금. 싸웠다니까요. 요즘은 그 팀장 아니 그럼 거기서 해결을 보셔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아니 거기서 그러니까 자 방심이에서 싸울 거 싸우고 방송이나 기사로 불편할 거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서 싸우는 거지. 왜 방심이랑만 싸워요? 연인 관계야 썸타니? 아니 유신님 그런 식으로 말장난 하시라니까요. 주도 걸림 어서 오세요. 아니 말장난이 아니라 소장난도 할 게 아닌 게 아니라 방심이도 까고 아프리카 TV도 까고 BJ도 까고 깔 거 다 까야지 왜 방심이하고만 얘기하는 게 말이 돼요? 클린유시 캠페인을 하면서 방심이만 가지고 상대하는 거예요. 국회까지 가는데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국회 갈 예정이에요. 이 기자증 갖고 국회 왜 가십니까? 국회는. 취재하러 그다음에 그 빨리 철구 이용해지 시켜야지 이렇게 국제 스타가 됐는데 글로벌 스타가 그러면 유신님께서 철구를 이용해지를 시키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목표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해지를 시키실 건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필을 하고 어디에 그러니까 이걸 문제심 삼아가지고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 한 달 동안 개고생해가지고 국회 출입기자가 됐다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 왜 됐냐면 그만 보여주시고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만 보고 싶으니까 나는 네 얼굴 네 목소리가 듣기 싫어요. 난 듣고 있잖아. 참고 있으니까 너도 참아요. 자 내가 이 국회 출입기자증을 힘들게 한 달 걸려서 딴 거는 그쵸? 등록을 한 거는 그거예요. 국회 국방위에 가서 최군 얘기하려고. 그 다음에 문화 그 체육위원회 관광위원회에 가가지고 철구 신태일 얘기하려고. 왜냐면 관할 거기가 상임이거든요. 문화 문체부 그 상임이가. 그러면 기자 방통이랑 방심이랑 거기 가셔가지고. 아니요. 가가지고 이제 아니요. 그 소속 그 상임이 소속돼 있는 그 의원실을 찾아가야죠. 자료 구워가지고. 그럼 거기서 받아줘요 그러면? 아 기자인데 안 받아줘요? 의원 사무실은 기자라고 그걸 무조건 다 받아야 돼요. 다 들어가요. 아니요. 사무실은 들어갈 수 있어요. 저 아니 저 그거를 출입처 기자가 여보세요. 아니요. 받는 거지. 국회의원하고 면담은 미리 잡는 건데 인터뷰나 사무실은 그러니까 그걸 상대방이 응해야죠. 사무실에 보좌관이 항상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럼 보좌관한테 그 자료랑 이런 거 제출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의원님 나중에 시간 됐을 때 통화나 아니면 면담을 하고 싶다라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 거지 그게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찾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자료를 쉽게 말하면은 찔러본다는 거지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감을 따려면 감나무 근처에 가야죠. 감나무 아니, 먼 데서 말인데. 멀리 가지고 아니, 감 딸래 나 감 따고 싶어 감 떨어져라 이러면 감이 떨어져요? 감스트만 떨어지지? 그건 맞는 말인데 네. 유신님이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막 무슨 그 국회 출입 기자증이 무슨 아메거사 마표도 아니고 아메거사가 아니라 이제 방심위에서 한계가 있으니까 아니 그 막 엄청 막 그 자랑하시면서 자 들어보세요. 자랑한 적 없고요. 방심위에서 강행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있는데 그 규제를 서비스 회사에서 무시할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다고 징계할 수 있는 게 제재할 수 있는 게 그걸 지금 국회에 가 있어요. 어? 기자가 법이 국회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법이 지금 발의가 돼 있으니까 하나는 그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거 서비스 회사 담당자를 하나는 행정적인 회사에 처분을 할 수 있는 거 과태료나 이게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에 간 거예요. 제가 국회의원들을 설득시키고 국회의원을 만나서 이런 심각한 사태가 있으니까 유신님 고생하시네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나 유신 고생하는 거 인정? 인정하죠. 그건 인정합니다. 그거 네, 인정하면 후원하세요. 네. 후원 또 하실 말씀 후원은, 있나요? 예, 후원 어느 정도 하면 되나요? 그, 아, 또 할 게 있는데 또 예. 말할 게 있는데 예. 그 이제 평상시에 제가 이제 전화데이트 하는 거 보니까 네. 코띠띠? 네. 코띠띠리요. 예. 걔는 진짜 그 말하는 게 좀 도가 지나치더라고요. 진짜 걔는 네. 맨날 막 전화할 때마다 막 자기 조건도 달라지고 자 코세종님 예. 너나 잘하세요.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전화하신 분들 평가하지 마세요. 아이고야 히릿 네 주도걸님 네 팝콘 100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말 안 하면 그냥 말갈족 족장에게 보내보기 전에. 여보세요? 말 안 할 거예요? 아, 이거 마우스가 안 들어. 고엘.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아, KT 평생 전화번호고요. 별도 요금제도 요금 없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네, 부천 사는 25살입니다. 부천에 25살. 네, 의견 말씀하시죠. 일단은 먼저 이제 철구랑 감스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네. 일단 철구 부분의 팩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화기 가까이 되세요. 예? 수화 목소리를 크게.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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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목소리 이제 잘 들립니까? 아니, 개... 저기 소리만 크게 하고 소리는 안 커지는 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휴대폰? 예, 아주 얘기하세요. 예. 일단 아무 말 없이 당당하게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네. 일단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아 철구가 사과 방송을 했다고요? 예, 오늘 사과 방송을 했어요. 뭐 안 떴는데 언제 했죠? 아 그 뭐 이렇게 탕수육 먹으면서 담배 피면서? 아까 담배 피면서 일단 사과 방송은 하긴 했는데. 여보세요. 예. 담배 피고 탕수육 먹으면서? 일단 사과 방송은 했다는 거. 그게 그럼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사과 방송이? 아, 응? 뭐 물론 자기가 뭐 담배 피고 자 담배 피면서 탕수육 먹으면서 아 내가 잘못했네. 그 내가 오해 소식이 잘못했네. 내가 이게 더 욕 먹을 짓입니다 지금. 아 일단 저는 일단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려고 전화 드린. 자 닉네임 여보세요. 자 잠깐 닉네임 코잘못. 네, 얘기하시죠. 예, 일단 팩트 체크 하려고 이거는 예.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리고 그다음 이제 카카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목소리 크게 하세요. 목소리 너무 작아요 지금 지하 반지하인 것 같아요 지금. 아, 이제 잘 들립니까 혹시? 예, 조금 나아졌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누구보다 빠르게. 예, 이제 그 유진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카카오 TV 이제 입장에서는 공지를 내릴 때 데이터 기준으로 운영자가 판단하여 스타 BJ에게 이제 스타 BJ를 부여를 하겠다라고 공지를 내렸는데 그 공지 기준에 맞지 않는 결과가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철구 지금 네이버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손가락질하세요. 네, 손가락질 초록계. 자, 말씀하세요 계속.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카카오 TV의 그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는 뭔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는가? 이제 개업한 입장에서 스타 BJ를 올려놓고 마케팅 전략을 해놓은 것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보세요. 그 예. PD들을 스타 PD 마크 안 줬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방송 안 할 사람들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금까지 기여도에서 좀 인정을 해달라고 그러면 차라리 방송 지원금을 주는 게 나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컴퓨터 지원이나
스마트폰 지원이나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음 TV팟 어? 지금 10년째 어디 안 가고 계속해서 어? 여기에서 방송해줘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 스마트 그 모바일 방송 하시라고 스마트폰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네. 대기업이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아니면 컴퓨터를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그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은 의무적으로 방송을 해야 됩니다. 지원을 받고. 이런 식으로 혜택을 주면 되지. 굳이 데이터로 선정한다는 스타 PD를 미리 줄 필요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겠지만은 카카오TV 입장에서는 이제 오픈한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마케팅 전략일 수도 있겠다. 자,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죠. 마케팅 전략은 회사 입장이고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 전에 얘기했다시피 지금 사실 이번에 개편 방향은 잘못됐어요. 기존의 다음 TV 팟을 브랜드만 바꿔서 업그레이드 시키면 됐었습니다. 그러면 개편이 너무 쉬웠을 거예요. 근데 이 카카오 기존의 카카오톡 관계자인지 그쪽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고집이 센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카카오에 완전히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 서버 터지고 PD들이나 시청자 속 터지고 욕 터진 겁니다. 광산처럼. 에?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개편 자체 기획 의도 자체가 잘못됐고 그리고 간담회 온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줘가지고 비즈 스테이션 그 신청 받아가지고 후원이나 광고 이렇게 배분받게 하고 그런 예. 것들은 운영 자체를 아니 10년 넘게 인터넷 방송 그 서비스를 운영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는 그건 한심한 거예요. 뭐 그거는 뭐 말이 나올 게 뻔하고 차라리 그 오랫동안 기여한 사람들한테 아까 얘기했다면 장비 지원이나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해 주는 게 트위치 TV처럼 그게 낫지 이 똑같은 선에서 초기화시키고 똑같은 선에서 출발할 때는 모든 PD들이 동시에 출발해가지고 한 달의 데이터로 스타 PD나 프로 PD나 루키 PD를 선정하는 게 맞았다는 거죠. 제 말은 그게 더 보기도 좋았고 한 달 정도 마크 안 달고 있다고 해서 뭔 손해가 있겠습니까? 그거 뭐 수수료율 그런 것들 그 뭐야 방송 지원 컨텐츠 지원금으로 보존해 주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받으나 저렇게 받으나 그러니까 공정성을 보고자 하면은 유신님 말씀한 것대로 그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기업이라는 거는 가장 아이 그러니까 게... 가장 좋은 네. 방법을 선택하라는데 거기에 무슨 사족을 답니까? 아니죠. 이 사조 참치 빈뚜껑 같은 인간아. 기업 입장에서 아이 기업 입장이 아니라 본인도 인정했잖아. 제일 좋은 방법이다 유신님 오해의 소지도 없고 내가 그래서 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카카오 TV에 기술자도 많고 뭐 이렇게 직원은 많은데 인터넷 방송 전문가가 없다. 쿠티비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기술자도 있고 인기 BJ도 있는데 인터넷 방송 전문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전체를 기획하고 인터넷 방송에 어떤 점검을 해야 되고 체크를 해야 되고 어떤 노하우가 있고 경험 이게 없으니까 얘네들은 10년을 했는데 기술력만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 일단 들어보세요 제 얘기를. 아 들어봐요? 컵 들어봤습니다. 네. 얘기하세요. 아, 예, 기업, 일단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윤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그거는. 그 사람들 잡아주는 목적이면, 방송 예. 장비나 컨텐츠 지원금으로 그 보전을 해주면은 그 사람들은 상관 안 해요. 마크가 있고 없고는. 그리고 한 달 진검승부 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선정하면 되는데, 왜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놨냐는 얘기죠. 한 달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러면 카카오TV는 공정하다. 어? 모두가 똑같이 노력하고 방송해가지고 한 달 기준으로 루키 PD, 스타 PD, 프로 PD, 스타 PD를 선정하는구나. 이렇게 신뢰를 쌓는 건데, 미리 데이터도 없는데 다 선정해놓고는 이건 우리 마케팅이다, 우리 정책이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떳떳하냐는 얘기죠.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큰데, 특혜라고 보잖아요. 그렇게 일단 초반에 그렇게 때려놔야지 솔직히 이윤이 사람들이 일단은 그때 처음에 오픈하자마자 예를 들어서 그 자리를 보게 되면은 오픈할 때 뭔가 풍선을 달고 거기에 뭔가 이슈화가 될 만한 게 있으면은 그 사람 고객들이 많이 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탑 이제 일단 올려놓고 자 여보세요. 예. 자 본인 닉네임 바꿉니다. 닉네임 코카오 TV. 자 지금 지금 본인은 카카오 TV 입장을 대변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카카오 TV 입장이 더 난처해지고 있어요. 본인이 말을 못해가지고. 자. 아니 어떻게 난처해지겠죠? 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빨리 이제 감스트 얘기도 한다면서요. 아 그리고 아 맞아요. 감스트 얘기 패스트 체크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못 드렸었네요. 그냥 넘어갔었네요. 일단 그 감스트 오늘 방송했죠. 야, 물어보지 말고 쭉 얘기해.
예, 방송을 했는데 감스트가 그 희화화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그때 직접 방송을 봤었는데 그때도 뭐 그 후에 방송을 했을 때 얘기를 나온 부분인데 그 이상이하고 그 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허락을 맡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한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눈이 좀 나아졌을 상황이니까 넘어갔다고 해요. 이해하고 이용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걸 상대방 장애가 있다고 장애가 있는 사람한테 그걸 사전에 공인을 구했다고 해서 그거를 비하하고 그걸 컨텐츠로 이용하는 게 사람으로서 할 짓입니까? 어? 자기 직원한테 밑에 그것도 을이지 않습니까? 관계가 월급 받는 자기 을의 위치에 있는 직원한테 야 너 눈에 그 실명 장애 있는 거 내가 좀 방송 소재로 활용할게 괜찮지? 그러면 누가 부하 직원이 그거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는 거기서 생활하고 월급 받고 있는데 그런 질문 자체를 안 해요 상식적인 사람은. 그거 허락받았으니까. 근데 나중에 그 이삼이라는 직원이 눈이 악화돼가지고 안약을 막 해도 안 되는 상태, 그 악화된 상태에서도 그걸로 소재로 삼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분이 상했다는 거고. 그거는 사전에 양해를 구해도 하면, 예를 들어보세요. 신동엽이 있어요. 신동엽이 있는데, 클론의 강원래가 출연합니다. 그러면 신동엽이 강원래한테 사전에 양해 구하고, 당신의, 장애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놀겠습니다. 그럼 이게 돼요? 그럼 강원래가 아 괜찮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들도 다 동의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장애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욕할 것도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장애를 가지고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건 더 모욕, 그건 인격살인이에요. 자기가 얘기하다가 마실수로 그 장애에 대한 그 희화를 했다. 그럼 그건 100번 1000번 사과해야 될 내용이고, 근데 상대방이 장애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 내가 너 이거 방송에 좀 띄우기 위해서 그거 좀 가지고 희화하겠다. 이거 자체가 인격 살인이죠. 그것도 자기 네, 일, 자기 돈 주고 월급 주고 일 시키는 사람한테 이게 할 소리예요? 그 부분은 뭐 그렇게 얘기한다느냐 뭐 그렇게 방송 그만둬야 돼요. 카드 쓰고 안 갚아가지고 신용 하락한 거, 이것뿐만 아니라 여자친구나 장애를 가지고 방송에 희화하고 소재로 썼다는 것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럼 과연 이제 이게 만약에 그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실검이 나고 근데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서주길이가 철구를 굉장히 옹호하는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가오를 저 여보세요 코카오 TV님 예 전화기 바꿔요. 참으려고 했는데 말도 못하지 이해도 못하지 전화기도 소리도 안 들리지 아주 삼재입니다. 삼재. 자 050-2323-5549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유신님. 네 자기소개요. 오세종입니다. 좀 한 번 전화했던 분은 좀 갭을 두고 하세요. 왜냐면 새로운 분도 말을 예.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다 얘기를 하면 나머지 사람은 참여하고 싶어도. 네, 그리고 코세종님 지금 아까 얘기했으니까 3초 드릴게요. 네, 의견 잘 들었고요. 네, 충분히 시간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심이 많아요. 두 번 전화를 했지만 3초라는 아주 긴 시간을. 자, 여보세요? 아, 네, 코세청입니다. 네, 코세청, 고소의 아이콘. 피고소의 아니, 아까 아이콘. 아까 전화했는데 예. 이제 음성이 안 들리시는가 봐요. 피고소의 아이콘. 자, 저한테 지금 고소권만 해도 32건이더라고요. 저 조사를 해보니까. 법률 자문 받아보니까 코세청 관련해서 고소할 수 심각한 사안이 몇 건이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방송 몇 년 동안 참여하면서 무려 한 35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 됐고요. 됐고요? 아, 죄송합니다. 네. 의견 말씀하시죠. 수화 가까이 되시고요. 일단은 어제 그분 관련해서 해프닝 있었지 않습니까? 아, 데절트 이글이요. 얘기해도 돼요. 풀었는데 뭐. 예. 그럴 때는 조금 그 유신쇼 얼마 보지도 않은 쩌리들은 좀 빨리 전 통화를 끊으세요. 아, 난 본인하고 인연을 끊고 싶어요, 지금. 아니, 저 같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네. 그 계속 이상한 앵무새처럼 똑같은 소리만 쫑알쫑알 될 거면은 아, 그러니까 의견 왜 하는 겁니까? 다른 참여자 판단 평가하지 마시고 본인의 의견부터 얘기를 하시라고요. 아니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인 팩트 아닙니까? 아니 본인은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계속해서 했습니다. 아닙니까? 아니 본인은 지금 저한테 허위사실 유포로 35건의
고소권수가 있는 사람이 지금 남 평가하지 마시고 본인의 의견이나 얘기하시라고요. 제 안건은요. 예. 어제 그 일에 대해서는 일단은 유신님이 1차적으로 원인 제공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 그 유신님이 애초에 그런 스타피디를 스타피디라고 일반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데저트 이글이라고 특정을 해서 저격을 한 게 문제라고 봐요. 아, 그건 오해 다 풀었다니까요. 이제 오늘 주제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 그 논리에 따르면은 군산대 끝났다고 인간아! Shut up, baby! Shut up, baby! 주둥이 건그리, please! 이거 끝났다고, 그거는, 쫑! 아니, 그럼 그 건에 대해서는. 누구 잘잘못을 얘기할 필요 없이, 그쪽에서 오해를. 카카오팟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카카오팟이요? 말씀을 드려볼게요. 도대체 카카오팟은 어디 서비스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카카오는 또 어딥니까? 카카오. 유신님이 어제 그 여보세요. 여보세요. 카카오 TV요. 네. 카카오가 TV든 뭐든 타이틀이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카카오는 아니, 그런 회사에... 수식어에 집착하는 사람이 매우 실속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원래 서비스명이 있으면 서비스명을 불러줘야죠. 카카오 TV. 하여튼 유신님이 어제 다음 팟과 카카오 TV가 전혀 새로운 플랫폼이라고 하셨죠. 초기화했으니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죠. 카카오 먼저... TV는요. 네. 다음 팟과 전혀 다른 플랫폼이 아니라 사실상 그냥 타이틀만 바뀐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 개인 방송 플랫폼의 핵심은 뭐냐면 회원 정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니, 핵심이 자, 뭐냐면 들어보세요. 회원 정보 들어보세요. 핵폭탄 날리기 전에 들어보세요. 너희 집에 쌀 설치했어. 먼저 들어보세요. 미사일 방어기 설치했냐고! 핵폭탄 쏘기 전 중에. 자, 들어보세요. 기본적으로, 이전 플랫폼에 그걸 그대로 그 계승했다는 것은, 이어받았다는 것은, 첫 번째 회원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카카오 TV는 카카오 회원 정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 기반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다음 TV팟 회원, 다음 회원들은, 그거를 연동 서비스를 해놔야만 카카오 TV, 지금 방송하는 사람들도 팟플레이어로 로그인할 때 그 카카오 톡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기반에서 카카오 기반으로 완전히 넘어간 거고 같은 회사지만 플랫폼이 그 성격이 다른 거예요. 회원 기반이 다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얘기 끝까지 듣고 하세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개인 인터넷 방송의 기본 핵심 정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추천하고 즐겨찾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가져가지 않았어요. 가져갈 수 있었는데 왜? 카카오 회원 정보로 새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회원의 즐겨찾기나 그 추천 정보가 필요가 없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새로운 플랫폼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유신님 말이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은 다음 팟에서 그대로 이게 카카오 TV로 넘어왔는데 회원 정보가 삭제돼도 똑같은 회원이 다시 가입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홈페이지가 있는데 자 새로 가입하더라도 카카오에 가입하는 거예요. 카카오톡에. 회원 정보가 다져졌어요. 근데 그 전 회원이 대부분일 거 아닙니까? 지금 다음 계정하고 카카오 계정하고 별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원 기반이 다 바뀌었고 다음 회원이 아니 회원 기반이 바뀐 게 아니라 다음 회원이 지금 예전 팟수가 거의 90%입니다. 다음 회원이 카카오 TV로 개편되고 나서 유입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플랫폼의 기반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 초기화됐다는 얘기예요. 회원 정보라든지 즐겨찾기나 아니, 추천 그게, 정보라든지 그게 지금 스타피디 문제랑 뭔 상관이 그리고 광고나 후원 받는 그 시스템도 기존의 다음에서 카카오 그 비즈 스테이션으로 다 바뀌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반이 스타피디를 둘러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얘기로 하는 거면 다음이 카카오랑 같은 회사 맞아요. 근데 다음 기반과 카카오 기반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반이 다른데 한 회사에 축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음은 계속 축소가 되고 있고 카카오에 흡수되거나 아니면 다른 형식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폐지되거나 서비스가 지금 사실상 다음 기반은 정리되고 있어요. 카카오 기반으로 다 전환되고 있고 그러니까 기존의 다음 기반이었던 다음 TV팟과
카카오, 아니 그러니까 카카오 기반이었던 카카오 TV가 그런 카카오 TV가 별개로 있었고 별개로 있었고 취지적으로 효과가 뭐냐고요? 제 말은 카카오 중심으로 가는 거죠. 다음 취지적으로 그런 시청자의 어떤 형태가 다르던지 아니면 운영자가 물갈이 되던지 아, 운영자도 많이 바뀌었겠죠.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의 개인 방송 분야는 다음 TV 팟이 카카오 TV보다 더 컸어요. 그러니까 카카오 아니, TV는 그러니까. 카카오 TV 다 컸는데 카카오 TV가 이번에 통합 개편하면서 그 주도권을 다음 TV팟 관계자 그 기반이 가져간 게 아니라 카카오 TV 그쪽에서 다 가져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반이 다음 시스템에서 카카오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접하는 사람들은 핵심적인 거를 들어보세요. 유신님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제 말은. 새로운 플랫폼이 나왔든 아니든 자 도배하지 마세요. 자 유튜브 인내 다음 파트 하던 사람들이 자 저기 유튜브 인내님 마지막 경고입니다.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도배하지 마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더 이상 경고 안 해요. 예.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스타 PD 선정에 대해서는 아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니요 그냥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당신은 똑같다 아니, 그러고 난 자 들어보세요. 스타 PD하고 상관이 없어. 시스템 얘기하는데 무슨 개소리 하고 있어. 아니 스타 PD랑 시스템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죠. 왜냐 다람쥐 가글하다가 도토리 빠지는 소리 하고 있어. 있어 조용히 하라고. 입 다물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가만히라도 든가. 아니 유신님 제 말에 진짜 스타 PD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야 이거는. 딴 얘기 말을 돌려도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아니 지금 스타PD가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세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는 카카오TV랑 기존 다음파 운영자 인력이 교체되지 않고 그대로란 말입니다. 제가 인정하는 부위는 뭐냐면 기존의 다음 TV파에서 베스트를 PD를 뽑았던 사람이 이번에 스타PD를 데이터 없이 뽑은 사람하고 일치할 거라는 건 저도 동의를 해요. 근데 그 사람 퇴사하지 않았으면 카카오 TV로 가겠지. 계속 다음 TV판 맡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자기 회사고 자기 시스템이라도 기본적으로 PD나 시청자들이 납득할 만한 공평한 처음 시작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즐겨찾기도 사라지고 추천도 사라지고 회원 정보도 카톡 회원 정보로 로그인해야 되고 이런 관계에서 그다음에 후원이나 광고 배분을 받으려면 비즈스테이시라는 카카오 시스템을 또 가입을 해야 되고 플러스 친구를 하려면 그것도 또 가입을 해야 되고 이런 새로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에서 한 달 동안 테스트라도 모든 PD들이 정정당당하게 그 경쟁을 하고 그 한 달 기준으로 스타 PD 자격을 줬으면 더 잡음이 없었을 거란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유신님이 지금 계속 이상론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이상론은 작은 얘기라 저는 PD의 입장을 사실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반 PD 입장을 기존 다음파 운영자랑 거의 그 운영 기조가 동일합니다. 근데 다음파 시절에 리신이라는 운영자가 있었어요. 리신이라는 운영자가 여자 PD 캠방이 시청자 수가 두 자릿수밖에 안 돼도 무조건 추천 PD를 주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이 계속돼서 점점 그 시청자 수 많은 방송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쌓였죠. 그리고 그러한 관행을 정점을 보여주는 게 바로 다음파 간담회죠. 그러니까 아니 문제 있다는 거네 본인도. 그러니까 지금 유신님이 엉뚱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엉뚱하게 얘기가 아니라 다음파에서부터 계속 쌓여오던 관행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관행을 깨란 얘기죠. 리신이라는 운영자를 필두로 그러니까 그걸 깨야 된다고 이제 운영자가 여자 PD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 PD라고 그냥 막 자격을 퍼주는 그런 건 안 된다고 이제. 자기들이 기준을 발표했기 때문에 데이터로 기준을 한다고. 활동 데이터를 뽑아야 된다는 얘기 처음부터. 근데 아니, 그거를 이상적인 얘기가 그거를 본인이 말한 대로 코세청이 말한 대로 그냥 그 리신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든 사람 다 퍼줬어요. 그 사람들을 그대로 다 스타피드를 준다는 거는 그건 불합리한 거잖아 그러면. 아니, 본인 말대로 얘기하면. 리신이 하시는 말씀은 옳죠. 근데 그게 소용이 없는 게 카카오 TV적 공지가 말만 저렇게 원론적으로 내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야 된다고요. 다음파과 다를 것이 없어요. 왜냐? 다음파 인력에서 교체된 것이 없잖아요. 운영기.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야 된다는 내 말이에요. 노력해서.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카카오 TV, 다음 TV 파트부터 이어온
그 잘못된 그런 관행을 깨야 된다는 얘기죠. 이번에 개편하면서, 통합 개편하면서. 그리고 지금 유신님이 그거를 제기할 게 아니라, 그 카카오TV 같은 게 영리단체이지 않습니까? 영리단체니까 광고 수익과 후원료, 수수료로 돈을 벌잖아요. 자, 철구가 지금 네이버 2위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의 검색, 손가락질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카카오TV의 만행을 말씀드리면은 오래전부터 롤방송을 진행했던 불꽃남자 같은 경우에도 네. 계속 추천필이 안 주다가 케인, 렐라 이런 분들이 다 트위치로 엑소더스 하니까 쫄려가지고 겨우 추피 주고 아무무 직원몬 이런 롤베라인 PD들은 몇 년 동안 꾸준하게 방송을 해도 추피는 꿈도 못 꿨고요. 밥 먹듯이 정신이 좋습니다. 여보세요. 저는요. 시청자가 그 마이리틀 TV 나오고 나서 1,000명이 넘어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어떤 게 났냐면 리스트에 사라져요. 그리고 방폭이 됩니다. 원인을 알 수 없게. 유신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다음에 시청자가 많아봐야 200명이잖아요. 아니요. 1,000명이 있었다니까요. 롤 PD 있었다고! 풀방입니다. 아이 빌립 있었다고 1,000명 넘게 봤다고 이씨. 근데 아니, 어제도 1,000명 넘게 봤다. 아니 이전에 몇 달 전에 하루 그런 게 그게 나, 아니라 그때 당시에 꾸준히 그래야죠. 그때 당시에 마이리틀 텔레비전 뜨고 하루 어그로 얘기 좀 들으라고 이 하루살이 같은 인간아 확 홍키파를 뿌려버리니까 그때 당시에는 마이리틀 텔레비전이 뻥 터지면서 아 이게 인터넷 방송의 원조다 유신님 안 나가냐 하면서 1,000명이 넘어갔어요 매일매일.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일시적으로 넘어간 일시적이 게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넘어갔는데 갑자기 리스트에 사라지고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게 방폭이 되고 그리고 저작권 위반 안 했는데 저작권 위반했다고 갑자기 제재를 주고 그래가지고 그게 다 빠진 거예요 시청자 수가.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추천 PD나 무슨 베스트 PD가 그게 욕구가 아니라 방송을 그냥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희망사항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기사까지 썼어요. 제가 오죽하면 리스트 사라지고 방폭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진정한 만행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스타 PD를 주느냐 안 주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하게 줬으면 좋겠다. 새로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해가지고 오픈했기 때문에 통합으로. 그건 유신님의 바람일 뿐이고요. 그러니까 내 바람이니까 난 그거를 해야 되겠다고요. 내가 봤을 때 카카오TV와 다음팟이 전혀 다른 플랫폼이라는 거는 유신님 내피셜입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고 핵심적인 문제 하나만 말씀드리고 끊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핵심적이니까. 자, 팝콘TV 시청자분들은 추천 즐겨찾기 잊지 마시고 카카오TV 시청자분들은 손바닥 추천 그리고 플러스 친구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플러스 친구 하시면 카카오TV에서 미리 연락이 가요. 알림 설정하시면은.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구독하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핵심! 핵심적인 거는 네. 운영자의 개인적 선호에 의한 추천TV 선정 방식 그리고 다음 팟 간담회를 통한 친목질이 심합니다. 네. 그게 이 카카오 TV와 전신 다음 팟을 이렇게 이 모양으로 망하게 한 가장 큰 주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소년간 롤 PD들이 그러한 불공정한 선정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지만은 바뀌는 건 하나 없었어요. 유신님이 이렇게 이상론적인 얘기를 해도 뭐 바뀔 거 없습니다. 전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제가 렐라나 케인처럼 자 그나마 인지도 있는 PD들이 더욱더 트위치 유튜브로 다 떠나야 자,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겁니다. 저는 의견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누군가 앞에서 총알받이 될 각오로 계속해서 많은 PD들이 얘기를 하면 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카카오 TV가 개인 방송을 가지고 이제 주력하겠다라고 본인들이 밝혔고 네이버 TV가 이제 개인 방송 V앱 지금 방송 툴을 지금 공개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을 할 수 있게끔 PC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카카오 TV가 네이버 TV나 아프리카 TV나 다른 트위치 TV랑 경쟁을 하려면 본인들도 PD들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카카오 TV의 그 PD 정책 자체가 일부 소수 아까 본인이 말했다시피 친목질 일부 운영자와 친분 있는 사람들만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발전이 없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배신 안 때리고 정말 다음 TV파 시절부터 오랫동안 어느 정도 애정을 가지고 오랫동안 활동했던 PD들, 터세 PD들 이런 사람들을 키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서 데려오고 사올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스카 엔터테인먼트의
쿠티비 그 잔류 세력들이 있었던 오스카 엔터테인먼트에 20억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성과가 있나요? 없죠. 다 아프리카 TV로 가버렸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혜택이란 혜택은 다 누리고 그 시간 동안 20억 가지고 떵떵거리면 다 쓰고 놀았겠죠. 그거 이제 계약 끝나니까 미련 없이 아프리카 TV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PD들은 그런 PD들은 양성소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웬만한 일이 그 없으면 떠나지 않을 그런 PD들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대신 그 지원에 스타 PD나 프로 루키 PD 선정은 제외가 돼야 된다. 그거는 공정하게 지금 아프리카 TV가 붕괴되는 이유가 뭡니까? 공정하지 않은 경쟁 때문 아닙니까? 운영자나 편파적으로 유료 아이템이나 이런 거를 순위에 넣고 막 자기들끼리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완전 엉망진창이 된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아프리카 TV에서 시청자 수 조작 프로그램을 막아버리고 완전 완벽하게 그리고 모든 순위는 말 그대로 시청자 누적 수 시청자 수로만 만약에 순위를 매기면 진짜 열심히 경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무슨 팝콘 지수, 스티커 지수, 개그지 개떡 같은 거 다 넣고 저기다가 자기 운영자가 아주 수월하게 순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장난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 TV가 살려면 공정한 랭킹 제도가 있어야 된다. 왜 데이터가 랭킹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청자 수 누적 시청자 수를 바탕으로 한 랭킹 제도를 도입하고 거기에 맞아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큰 불법적이거나 문제가 없거나 그런 PD들은 운영자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지 않아도 노력에 따라서 등급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돼야 된다. 자동으로. 그 데이터에 따라서 시스템에 따라서 자동으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시스템으로 PD 상승을 해야지 지금 운영자가 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가장 큰 그 범위가 활동 데이터가 스타 PD가 되는 가장 큰 기준이 돼야 되는데 운영자들은 심의해서 얘네들이 불법을 하고 있느냐 큰 문제가 있느냐 이것만 큰 것만 봐야 되고 웬만해서는 그게 자동으로 업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데이터는 이만큼이고 선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운영자가 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평한 랭킹 시스템 그리고 그 랭킹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누적 시청자 수를 통한 PD 등급업 시스템 이렇게 해놓으면 그리고 등급업을 할 때마다 그 레벨에 차면 운영자가 이 사람이 불법에 뭐 걸린 게 없는지 경고나 심각한 뭐 그런 게 없는지 그런 것만 체크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바로 등급업을 시켜줘야 된다. 운영자는 그런 불법성이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큰 문제가 그것만 체크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운영자가 깊숙이 개입해가지고 다음 TV파 때부터 좌지우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운영자가 카카오TV가 통합 오픈하기 전에 일부 PD들을 스타 PD를 준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경쟁에 있어서 PD를 단기간에 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아준 거다. 아니 그거는 제가 어디서 정보를 봤는데 그게 다운팟이랑 카카오TV가 연동되는 플랫폼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카카오 측에서 기존에 있는 초피들은 그대로 초피 자격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정보를 캐치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묵이죠. 침묵질을 했는데 내가 그러니까 그런 관행이 관행을 깨야 된다고 이제 달라진 게 없는 핵심 겁니다. 포인트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반복을 해. 자,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깨실 거예요? 지금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방법론을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희생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자의 어떤 그러니까 제가 멘탈을 그래서 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제가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좀 대선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에 그 아프리카 TV 시사 방송 망치 부인에 대항해서 낮에 좀 희생을 하더라도 무리하더라도 낮에 시사 방송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스타 PD가 돼서 일반 PD들이 그 스타 PD에 공정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스타 PD로서 내가 지금 일반 PD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비판을 하면 아 스타 PD 받고 싶어서 저러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의심하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게임 방송이든 뭐 시사 방송이든 열심히 방송을 한 다음에 스타 PD가 돼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자들도 운영자들도 제가 스타 300명밖에 좀 얘기 좀 들어봐. 운영자들이 또 제가 스타 PD가 돼가지고 간담회나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좀 더 주의 깊게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저는 2, 300 아니고요.
5,600명입니다. 세 개 플랫폼 합쳐서.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카카오 TV에서만 따지면 2,300명이지 않습니까? 예? 유신님 시스템, 유신님이 하자는 시스템대로 해도 주천 PD는 꿈도 못 꿉니다. 누가요? 내가요? 예, 그 시스템대로 하면은 상위권은 다 롤베라인들이 다 먹고. 네. 유신님이 추천 PD를 어떻게 합니까? 2,300명인데. 저 아프리카 TV에서 베스트 BJ 1기인데요? 최초로 된 게 저하고 소닉인데요? 아니, 자꾸 과거 회상하면서. 과거가 아니라,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왜 못해? 세상에. 아니, 그러면 추천 PD를 달 수 네. 있단 말입니까? 아니, 추천 PD는 없어졌어요. 루키하고 프로하고 스타 PD를 달 수 있는 말입니다. 아, 열심히 하면 달 수 있지.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불공정하면 못 된다는 얘기죠. 관행대로 하면. 아니 자꾸 과거 따지 마시고. 자 본인이 아까 년간. 본인이 아까 지적한 대로 관행에 따라 하게 되면 못 달겠죠. 운영자 기호에 따라 바뀌니까. 아니 관행이 아니라 지금 시청자 수에 따라 하게 되면 더 못 달죠. 왜 못 달아요? 2,300명인데. 그래도 상위권에 있다니까. 지금 오늘 416명인데. 그러니까 스타 PD는. 방송하면 거의 풀방 찍는 이재석 같은 놀베라인들이 다 먹고. 저 여보세요. 그 사람들은 네. 이미 스타 PD를 달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스타 PD 아닙니다. 일베 이미지 때문에 절대 안 줘. 아 그게 아니라 스타 PD를 달고 이미 달 사람들은 다 달았잖아요. 그럼 나머지 신인 PD들끼리 경쟁해가지고 다는 거지.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기존에 인기가 많고 1,000명 넘기는 그런 스타 PD를 단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야. 신입들끼리 경쟁해서 아니, 받는 거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데저트 이글이랑 경쟁하실게요? 데저트 이글은 이미 스타 PD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스타 PD를 자 스타 PD 그런 시청자 수에 따라서 스타 PD가 바뀌는 시스템을 제안했는데 2,300명인데 유신님이 스타 PD다. 아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 아니 전체적인 지금 저기 카카오 TV가 아프리카 TV 수준이 아니잖아요. 만 명, 천 명, 몇천 명이 아니잖아요. 카카오 TV 수준에서 경쟁을 신인 PD들이 해가지고 등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수천 그렇게 돼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 다음 TV팟에서 1,000대만 왔다 갔다 하면 렐라랑 케인이랑 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1,000대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어? 기준이 1,000대라면 다음 TV팟 때 기준이 1,000단위만 계속 채우고 왔다 갔다 하면 케인이나 렐라가 그랬잖아요. 그러니면 준 거 아닙니까? 그것만 되면 되는데 무슨 기존에 수천 명 되고 막 인기 있는 스타 PD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 그래서 그 결론은 유신님이 시스템만 바뀌면은 스타 PD를 할 수 있다. 아니 본인이 아,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관행대로 네. 운영자 마음에 드는 걸 이렇게 주는 방식만 아니면 할 수 있는 거죠. 뭐 게임을 하든 아니 유신님 아니 저녁 시간부터 천 명 이상을 찍으려면은 네. 어제처럼 광역 어그로를 끌지 않고서는 어제 어그로는 제가 일이 없을 자 것 어제 어그로는 제가 끈 게 아니고요. 이제 카카오 TV가 카카오톡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홍보하기도 쉽고 친구들하고도 연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1,000명 모으는 거는 제대로 열심히 하면은 그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어느 아웃사이더가 카톡으로 유신쇼 홍보를 합니까? 아니 저희 제 친구들이요. 내 친구들한테 아, 친구? 내 친구들한테 공유할 수가 내 수백 명 지금 카톡 친구가 있는데 그게 공유가 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홍보하기도 아, 쉽고 친구들이 유신쇼를 본다 볼 수 있는 거죠. 내 조카도 뭐 어떻게 하고 인스타그램 친구 추가했던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유신님 방송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유신이 스타 PD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기부여가 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누구든 일반 PD든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열심히 방송만 하면 그러니까 제가 PD가 될 수 있는 그런 관행을 만들자는 거기 때문에 최근 좀 그만 따라다니고 카카오 TV나 이렇게 좀 따라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을 내가 최근 떡밥 이제 좀 시들시들해지지 않았습니까? 개그맨 최근 사건은 이제 시작입니다. 재검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최근이 승소한 거는 병무청이 신체검사를 할 때 절차에 따라 아니, 심리검사를 최근이 얘기 좀 듣고 하라고 이런 쓰레받이야. 얘기를 좀 듣고 주고받자고 좀. 예, 예, 예. 말을 몇 번을 해야 된다고 말을 끊으니까 이런 끈끈이 죽어. 자 최근이 승소를 한 거는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할 때 심리검사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게 인정된 거고요. 재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최군이 다음 재검 받을 때까지 몸 관리나 치료를 최선을 다해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은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저는... 다음 재검까지가 또 다른 논쟁이 계속되는 아니, 거라 이거. 저는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를 했기 때문에 해군이 군대 가든 말든 그거는 제 인생에 하등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카카오TV가 좀 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럼 제가 코세청이 지금 35건 고소권이 있으니까 고소를 해서 아, 그 건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고소를 해서 피해 보상을 받은 다음에 그 자금으로 컴퓨터를 바꿔서 에, 카카오TV의 스타 PD가 돼가지고 운영자를 만나는 거죠. 어떻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고소 플랜인데 여기. 이거 괜찮죠? 고소 플랜. 유신의 스타 PD 되기 전에. 아, 또 기승전 고소로 가지 마시고요. 아니, 이게 고소 플랜이잖아. 지금 컴퓨터를 못 바꾸잖아. 오늘 제가 생산적인 의견에 많이 제시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돈이 없잖아요. 스타 PD 되려면 게임 좀 고화질 그것도 해야 아니, 되는데. 스님, 얼마 전에도 KS님이 한 달 이상 그렇게 후원해 후원하시면서 왜 그렇게 또 돈 사는 겁니까? 자, KS님이만 후원을 해주셨죠. 아니 그 한 하루에 10만원 후원인데 자 하루에 10만원인데 수수료 그냥 앉아서 그냥 자 여보세요 앉아서 모니터 보고 떠드는데 10만원 주는데 코세청님 그럼 본인이 한번 떠들어 보시죠 카카오TV 잘하겠는데 한 4시간 떠들어 보세요 그러면 쉽나 본인이 해봐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쉽다면서요 그럼 돈 벌기 쉽네 자 본인 카카오TV에서 4시간 한다, 동안 떠들고 10만원 받으면서 돈 못 받는다고 정신거리는 사람이 어디 아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해보라고요 쉬우면 자 그리고 아니 저는 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제가 경고를 했는데 KS님이 먹쇼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수수료 제하고 그대로 운영비에 쓰는 게 아니라 아니 그 유신님이 막 마트에서 싼 거 마트 콜라 사고 최대한 경비 아꼈지 않습니까 아니 최대한 아껴도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순수익이 수수료 빼고요. 6,7만원 되잖아요. 6,7만 산수도 못하죠 너. 산수 수확이 아니라. 야 팝콘 TV에서 1,000개를 받았는데 어떻게 5,6만원이 남니? 음식값까지 제외하고. 아니 수수료가 얼마냐고요. 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을 뭐 없는 게 아니라 유신쇼를 지금 몇 달을 봤는데. 자 아니, 유신쇼 몇 년 본 거라 수수료 아는 거랑 뭐 팝콘 TV 1,000개를 받으면요 40%가 빠집니다. 다음은 저기 30%인가? 예. 팝콘 TV는 40%가 완전 날강도네요. 40%가 빠지고요. 그다음에 음식값이 거기서 또 세금 빠지고 그다음에 원천 징수니까 그다음에 음식값 15,000원에서 25,000원을 제외를 해야 됩니다. 많이 지금 그때 곱창했을 때 45,000원이었죠. 그날은 남는 게 없는 겁니다. 45,000원이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후원을 하신 게 아니라 코너 후원으로 먹쇼를 하게 되면 음식값이 빠지기 때문에 물론 그 남는 돈으로 운영비에 보태면 소중하죠. 근데 기간이나 금액만 가지고는 할 게 아니라 산수는 하시고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비판을 하려면. 그래서 그 비용으로 기본적으로 이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그 운영비에 들어가도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외부일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산수로 지금 저희 기자들이 제대로 무슨 지원을 받거나 저 지금 6년째 언론사 대표인데 월급을 받은 적이 없다니까요. 내가 벌어서 운영비 보태고 있다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아니, 사장인데 월급을 어떻게 받습니까? 자, 직원들에게 월급을 줘야죠. 회사의 대표도 월급을 받아야 생활을 하죠. 아니 누구한테 월급을 받아요? 아니 사업체를 운영하면 그 사업체의 수익에서 월급으로 받는 겁니다. 그 대표도. 아니 유신님 1인 기업이잖아요. 1인 기업이 무슨 월급을 받아요? 우리는 기자가 3명이고요. 그 분들이 지금. 아, 3명이에요? 또 봐. 방송을 듣는 누구 방송을 보니? 아, 그럼 저도 혹시 그 뉴커의 선임 기자로 입사하시는지. 아, 본인은 선임 공소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선임 기자가 아니라. 아, 제가 나름대로. 아니요, 선임 기자가 아니라 선임 고소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정신 못 차렸나, 지금. 가끔씩 유신님 방송도 챙겨봤고. 아, 그러니까요. PC방에서 양복 입고 유신님 방송 본 적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PC방에서 양복 입고 유신 방송 보면서 허위사실 유포해가지고. 사실 제가 예의 있는 사람인데. 35건의 특채로, 지금. 특채로 어떻게 하면 안 됩니까? 특채로 고소해드리겠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 특수로 선임 그 기자가 아니 신임 기자가 아니라 선임 뉴커 기자가 된다면은 제대로 일할 용의가 있습니다. 예, 그 저는 선임 고소할 용의가 있습니다. 아 그건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러니까 선임 기자 이런 함부로 얘기하 주둥이 나불나불해 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임이 아니라 그냥 특채로. 그러니까 본인은 특채. 인턴 기자. 아니 본인은 지금 특채가 아니라 파리채로 싸다구를 날려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특채가 문제가 아니라 파리채로 지금 후려 까버리고 셔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아니 제가 나름 이게 공부를 많이 해서. 아, 그 공부만 하세요. 매스컴 쪽으로는 그러니까, 많이 아는. 그러니까 그 매스컴이든 공부를 하든 혼자서 하세요.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왜 함부로 아니, 여기 보세요? 유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스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좀 개수작 떨지 마시고요. 아, 저희는 뭐 아니, 그런... 하여튼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만 말고 말하고 끊겠습니다. 오늘 네. 너무 길어서. 유신님이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팟이랑 카카오TV는 완전히 다른 플랫폼이고요.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유신님이 제발 이상한 그 막 철구 김윤태 이런 애들 쫓아다니지 말고 카카오TV나 제대로 좀 개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얘기 다 하셨어요? 네. 아우 정말 좋은 얘기를 헤드샷! 코세청이 제거되었습니다. 좀비가 제거되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사울의 26입니다. 사울이요? 사울이요. 네, 발음을 똑바로 좀 똑바로 좀 해주세요. 좀 발음이 좀 다들 안 좋으셔가지고 마우스가 사울 잠깐만 사울 잠깐만요. 마우스가 지금 배터리가 떨어졌나 무선인데 이렇게 방향을 못 잡네. 네, 서울에 몇 살이요? 26. 서울에 26. 닉네임 있나요? 없어. 반말하지 마시고요. 확 그냥 치킨 예. 반말이로 귀싸대기 날려보기 때문에 닉네임 코 반말이. 네, 의견 말씀하세요. 네. 아 잠깐. 그 실시. 잠깐만 어떤 분이 후원하셨다고 하셨는데 잠깐 이따 확인을 할게요. 뭐 웹에서 후원을 하신 것 같은데 자 얘기하세요. 탁군에서 방송 보고 있는데 네. 살고 뭐 실시간 뭐 일이 떴더라고요. 예. 아 콧가루구나. 기분 좋아요? 콧가루였구나. 기분이 뭘 좋아요? 자기가 사고 치고 뜬 건데. 아니 본인이 기분이 없냐고요. 아니 지가 사고 치고 떴는데 내가 왜 기분이 좋아? 지가 자승자박했는데. 아니 빡빡 물었으면 기분 좋냐고 내 말은. 자 웹사이트 선물하신 분이 있네요. 네 아까 잠깐만요. 아이디가 상당히 좀 어려우신데 잠깐만요. 물어보신 TK TK Q 아 잠깐만 Q L L H D 그거 맛있냐 이거? 와 뭐 처음 먹고 있는데 맛있어요? 아이고야 hit it. 자, TKQLRHD1님 웹사이트에서 팝콘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뭘 먹고 있어요? 지금 방송 저 참여하면서. 아니, 잠깐만요.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 예. 물어볼게요. 그 히릿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그 철구가 유신님 거를 철구가 따라하면 전에 얘기했었는데 네. 그 히릿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꺼져라는 뜻입니다. 예? 꺼져. 아니 뭘 꺼져요? 뭐냐고요? 히리 뜻이 꺼져란 뜻이라니까 히리 꺼져. 아 그래요? 아니죠. 예 알겠고요. 기분 좋다는 뜻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 알았어요. 다름이 아니라 네. 요즘 저기 제가 진지하게 얘기를 할게요. 아 근데 뭐 먹고 있어요 지금? 검은콩. 아 검. 튀긴 거. 자 검은콩 맛있네. 네 말씀하세요. 아니라 솔직히 오늘 그 철구 사태를 제가 네. 딱 보니까는 참 안타깝지. 정말 유신님 네. 솔직히 말고 솔직하게 한 번만 얘기할게요. 저는 그 장애인 이하나 이런 누나 잘못했잖아요. 제가 바보라는 단어 써도 안 되잖아요. 바보라는 장애인 비하 거의 똑같으니까 사실은 그 그죠? 네, 계속 얘기하세요. 네, 근데 그 아프리카 TV 측은 바보로 이해드리고 있는 바보란 단어를 아무도 없어요. 근데 뭐 당연히 이해를 하면 바로 이해를 해요. 그렇죠? 실제로 볼 때는
사회적 의미로 하는 데는 똑같은 나눴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네.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똑같잖아 사실은. 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다TV 유신쇼 유신은 전화 맨날 비... 내가 좋아하면 또 시작이야 또 시작. 자, 전화만 제... 하면은 자, 내가 전화만 하면 또 아 코카로님 오늘의 최후의 와, 일이 되셨습니다. 이따 이 기회 전화만 하면 항상 내가 한번 뭐 90년 아름다운 뭐 엔딩 뭐, 좀 하게 안 하니 말할 기회 준다니까. 자 자, 하면 이제 노래할 거냐면 아름다운 이 밤 함께 나눠요.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왜 하냐, 왜 오늘 전화 배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와, 반장하겠네. 자 기초 수급자에 대한 비하 발언 철구. 그리고 직원 232에 대해서 막장 짓을 했던 감스트 반드시 아프리카 TV에서 추방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하세요 최후의 1인. 예, 다 했어요? 예. 아 그래서 아까 하다 말았는데 일단은 그 뭐 바보란 단어를 쓰고 이런 것도 똑같이 제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볼 때. 아 바보라는 말도 못 쓰게 해야 된다. 아, 똑같은 솔직히 사전적 의미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 장애인 비하나 네. 바보나 뭐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바보 진짜 뭐 진짜 바보한테 바보라고 그러면 욕인데 그냥 야 너 왜 바보 네. 같은 짓을 해 이런 정도는 좀 허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럼 똑같은 야 너는 왜 장애인 짓을 하니 그러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거는 다르죠. 아, 똑같은 말이라고. 아니요. 누구건 아니. 장애인은 장애가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바보가 똑같은 얘기라고 그러니까 바보도 바보는 좀 정상 그러니까 장애가 없더라도 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야 너 왜 이렇게 바보 같냐 바보냐 이렇게 하잖아 일상적으로 근데 그 정도까지 제재를 한다는 거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죠. 근데 너 장애인이냐라는 말은 장애인이라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분들은 사고나 아니면 뭐 어떤 이유로 몸에 장애가 있을 뿐인데 그분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거를 마치 잘못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니까 장애인 비하가 되는 건데 바보라는 그게 표현은 답답한 게 뭐냐면요. 아니, 네. 여보세요. 네. 이게 어느 순간 뭐 그 인터넷 방송에서 장애인이라는 핫 이슈가 돼가지고 그 부분만 계속해서 가지고 예를 들어 그런 이슈만 없어도 예를 들어 바보가 이슈가 되다 그러면 바보가 계속 이슈가 될 거예요. 실제로 사전적인 의미는 똑같은 얘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바보라는 게 더 거시적인 거죠. 그죠? 일단 똑같은 얘기니까는 둘 다 제재가 돼야 된다. 아, 뭐 의견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일단은 그냥 일상적으로. 아, 저도 그만하자. 그거 재미없고 다른 얘기 할게, 이제. 네, 다른 얘기 좀 마무리해야 되거든, 저희가. 아니, 그거 재미없고, 이제 아니, 저기 뭐냐. 자, 코카로. 아, 됐다고. 딴, 아, 방송 시간 끝날 때 됐다고! 나도 퇴근해야 될 거 아니야! 알았어. 저기 뭐냐 내가 진작에 이거 부탁해 이번에는 부탁 응? 형님 네 부탁하세요 빨리 시간 없으니까 좀 시간 좀 콩 먹고 시간 알았어요 형님 제발 진짜 부탁인데 아프리카가 좀 돌아가시면 안 돼요 나 미치겠네 너무 재미가 없어요 아 진짜로 이건 진짜 레알 부탁이야 아니 그건 어? 서수길한테 부탁을 해야지 왜 나한테 부탁을 해 서수길이한테 아, 너무 재미가 없어 옛날에 형님 있을 때 너무 재밌었거든요 자, 재미가 없다고 지금 자 아무튼 그러면은 네. 제가 네. 어떻게든 그 유진님 그 구명운동을 할 테니까는 네. 만약에 되면 돌아올 거예요? 아 일단 서수길하고 단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하고 서수길하고 단판을 해야죠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귀가 된다면 들어올 생각은 있어요? 아니요, 그 저도 말했잖아요. 내가 클린시 캠페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들어가 탄압하고 불이익 주고 네. 또 자정 노력 안 하고 그러면 들어갈 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본인이 서수길을 설득하고 나서 서수길이 나를 설득을 해야죠. 아, 그러면 어떤 플랫폼이냐 지금 다 똑같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안 바뀐 상태에서 나한테 들어가라는 것은 자살골로라는 거죠. 안 바뀌고 맨날 감시당하고 맨날 탄압당하고 맨날 불이익 당할 건데 미쳤다고 거기서 들어갑니까? 돈 벌려고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거기 있을 것은 진작에 있었지. 자, 그러면은 하나 물어봅시다.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 아프리카 근데... 자체적으로 딱 들어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탄압을 하거나, 네? 보통 신임 활동에 대해서 뭐 그 제재를 안 하겠다 그러면 들어갈 거죠. 하여튼 그거는 그 서수길 설득한 다음에 얘기합시다. 아, 그러게 내가 설득한다고 내가.
자, 그 전에 고엘. 아우, 나 지겨워 죽겠네, 진짜. 아, 아 내가 여보세요. 어제 6시간 방송해가 나 지금 가로로 쓰러질 것 같다고 지금 방송을 좀 끝내줘야 될 거 아니야. 아우, 나 뭐 고론 들려 죽겠네 지금. 자, 사다TV 유신쇼 전화 배틀 1, 2부는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10년째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클린유시.org, 인터넷 방송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제작자연대와 시청자연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